안녕하세요. 좋은 시골의 꽃베란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리하며 꽃을 키우는 꽃쟁이 좋은 시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돔 효과로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더워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좋은 시구가 예전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마 전후로 제라늄들이 가장 많이 물음병으로 오고 또 많이 탈이 나고 죽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의 제라늄들은 모두 안녕하나요? 여기저기서 곡소리도 많이 나고 또 0.1%의 어떤 그런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물고지든 삼토삼목이든 열심히 하고 계실 여러분들 좋은 시구가 이뤄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들은요. 여름철에 제라늄 화분갈이가 필요하다 안 하다? 띡! 안 돼요, 조시구님.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느 정도 또 제라늄을 키우다 보면, 또, 이런 꼭 필요한 제라늄들을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조시구는 후자입니다. 꼭 필요한 제라늄들은 여름철이라고 해도 꼭 화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제라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여름철 화분갈이에 꼭 필요한 제라늄들이 어떤 제라늄들이 필요한지 그 기준과 그리고 안전하게 여름철을 날 수 있게끔 화분갈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좋으시고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좋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철 화분갈이 시작해볼까요? 고고! 여름철 화분갈이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짜잔, 화분갈이가 시급한 제라늄 두 개 준비했고요. 자, 여름철에 제라늄 화분갈이가 필요한 제라늄들은요, 어떤 제라늄들이냐면 첫 번째, 제라늄 그 흙에 곰팡이가 피었든지 아니면 버섯이 자라난다 이런 제라늄들 화분들은 화분갈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라늄 물을 줬을 때 물마름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제라늄들이 있어요. 그 제라늄들은 뿌리가 꽉 찼거나 아니면 상토 흙이 떠 있는 상태, 여름철에 이제 고온 다습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상토가 뜬다고 해야 되죠. 그런 뜬 상토들이 있어요. 그런 제라늄들은 물을 줬을 때 물이 빨리 쫘르르 흐르지도 않고 고여 있거나 아니면 물을 줬을 때 뿌리가 꽉 찬 제라늄들은 물을 줬을 때 물 중과 동시에 쫘르르 이렇게 흐르는 제라늄들이 있어요. 화분들이 그런 화분들을 주목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조시고처럼 열심히 보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름철에 지내기에는 너무 안쓰러운 화분이 너무 작아서 안쓰러운 이런 제라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제라늄들 내가 봐서 기준에 이 제라늄들을 내가 꼭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제라늄들 화분이 너무 작아서 큰 사이즈로 업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제라늄 화분에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물마름이 굉장히 빨라서 꼭 필요한 제라늄들 그 다음에 너무 봄철에 분갈이를 했지만 여름까지 지금철에 이렇게 제라늄을 물을 주다 보면 흙들이 많이 손실된 화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화분까지 포함해서 알뜰하게 뿌리를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화분갈이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좋을 시고는 지금 봄철에 부지런히 삼목을 만들어 놨더니 이렇게 사각풀 분해서 너무 안쓰럽게 자라고 있는 제라늄을 분갈이를 해줄 건데 제일 처음에 제가 분갈이 할 때는 그 전날에 물을 주세요 라고 좋을 시고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초보님들은 항상 누님이 말씀을 드리지만 물 주시기를 늘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아예 그 전날, 그러니까 화분갈이가 내일이다. 내가 내일 해야겠다. 그러면 그 전날 물을 주고, 그 다음날 화분갈이 시작하는데요. 자, 화분갈이 시작할 때 이런 까만 풀분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조시고처럼 빡 이렇게 쏙 들어가는 화분, 이렇게 큰 헐렁한 화분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 사각 풀분보다 약간 더 조금 더 큰 화분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쏙 들어가는 완전히 쏙 들어가는 이런 화분으로 쓰실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제라늄 여름철에 화분 관리하는 건 원래 안 되세요. 안 되는데 너무 꼭 필요한 제라늄들은 어쩔 수 없이 하고 가야 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화분보다는 조금 흙도 조금 쓰고 그 다음에 이 화분도 그대로 해서 흙을 좀 적게 쓴 상태에서 화분 관리를 해서 여름철을 지내고 가을철에 분갈이하는 식으로 해서 분갈이 그러니까 가식 분갈이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하는 화분갈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집 제라늄처럼 물마름이 굉장히 빠른 화분과 그 다음에 흙 손실이 굉장히 많은 제라늄들이 지금 좀 생길 거예요. 이럴 때
가장 확실하게 안전하게 그다음에 물이 짜르르 흐르는 제라늄들을 조금 더 수분을 머금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여름철에 좋은 화분갈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시고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네, 이렇게 작은, 최대한 작은, 사이즈가 쏙 들어가도 딱 맞는 이런 사이즈를 제가 화분을 너무 큰 거는 비추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번 분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쓰는 상토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대박의 상토를 이용해요. 여기 제가 영상 띄워드릴 텐데요. 작년에 제가 여름철을 보내고 나서 대박이 상토하고 팜스타 상토 두 가지를 똑같이 트지 않는 상태에서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장소에 두고 여름철 좀 쓸까 하고 다시 이렇게 개봉해서 확인을 했더니 팜스타 상토는 이미 떠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유독 이 왕대박 상토만 너무 잘 익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왕대박 대박이 상토만큼 자라늄을 잘 지킬 수 있는 뿌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상토는 팜스타보다는 왕대박이 좋구나 라고 제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물론 봄 가을에 팜스터도 잘 쓰지만 여름철 분갈이 봄에는 왕대박을 이용해서 제가 분갈이를 했었고요. 자, 이번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일 작은 사이즈 화분을 준비하시고 깔개 밑에 미리 깔았습니다. 그리고 화분의 흙은 최대한 좀 적게 쓰는 상태에서 제가 어제 저녁에 물을 줬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뽑아볼게요. 짜잔, 이거 보세요. 아주 뿌리까지 너무 힘들게 잘 자라고 있죠. 그래서 이 제라늄을 조금 숨통을 튀게 제가 해줄 거예요. 그래서 흙을 좀 미리 조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딱 맞게 이렇게 해서 화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자, 상토는 최대한 많이 쓰지 않고 좀 적게 쓰는 타입으로 해서 제라늄 상토 분갈이를 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화분이 너무 작은 제라늄들에 좀 더 약간 좀 큰 화분으로 업시키는 방법 중에 뿌리는 건들지 않고 바로 화분을 업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은 그 전날에 화분갈이 하기 전날에 물을 주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시면 바로 분갈이 한 다음에 근데 뿌리를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지기가 좀 편하세요. 근데 왜 전날에 물을 주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너무 마른 상태에서 이걸 뽑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끊어지고 뿌리가 이렇게 이 흙들이 푸석거려서 뿌리들이 다 벌어지고 막 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에 물을 좀 주시고 이 흙들이 좀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졌을 때 그때 뽑으면 방금처럼 쏙 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갈이를 해준 다음에 바로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저는 내일 오후쯤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로 조금 물이 축일 만큼만 주면서 관리해주면서 물관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분갈이 방법은 방금처럼 화분을 뿌리채 쏙 뽑아서 할 게 아니고요. 이 화분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화분갈이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응용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화분에 곰팡이가 핀 이렇게 화분 흙에 곰팡이가 핀 화분들이 있어요. 그런 화분들 꼭 해주고 가셔야 돼요. 여름철이어도 꼭 해주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보다 그 버섯이 피는 거 있죠. 버섯이 핀 포자. 그러니까 버섯은 깊이 피지 않아요. 이 겉에서 피죠. 그래서 그 겉에 흙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화분갈이 하는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 물을 줬을 때 물이 바로 짜르르 흐르는 그런 빨리 물마름이 너무 빠른 뿌리가 꽉 차서 빠른 화분에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가 핀 화분들은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물을 줬는데 이 물들이 아래로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약간 정체되면서 약간 좀 그런 화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화분들은 100% 여기 흙 속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흙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시면 좋고요. 자, 이럴 때는 여름철에는요, 나는 이 화분 그대로 쓰고 싶어 하지만은 요 흙들을 바꿔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좋으신 것처럼 요 위쪽을 살살살 이런 이렇게 지지대로 살살살 흙들을 걷어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흙들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요 위쪽에 흙들을 그래서 이렇게 털털털 털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살살 뿌리는 제대로 최대한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요 가장자리로 해서 털털털 해서 흙만 좀 이렇게 덜어내줍니다. 그러면 버섯이 핀 포자가 핀 이런 버섯이 핀 곳도 이렇게 다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곰팡이 핀 곳도, 곰팡이 핀 거는 정말 뽑아서 흙을 좀 갈아주셔야 돼요. 그거는 정말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좋으신 것처럼 물마름이 굉장히 빠른, 뿌리가 꽉 차서 물마름이 빠른
제라늄들이나 아니면 곰팡이가 피는 아니 그 버섯이 피는 제라늄들은 이 방법으로 화분 복토를 이용해서 복토 화분갈이를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면 흙대를 위에 다 이렇게 소소소해서 하면은 짜잔 이렇게 깊이 뿌리만 남기고 그 주위에 흙들이 다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새 상토로 예, 맛있는 상토로 이렇게 복토를 해줍니다. 여름철에 이 복토법 굉장히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것처럼 짜잔 예, 복토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짠 너무 좋죠? 그러면 이제 이 어찌됐던 이 정도 3분의 1 정도는 새 흙이 보충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흙 손실이 된 그런 제라늄들이나 뿌리가 꽉 찬 제라늄들이나 그 다음에 그 버섯이 핀 제라늄들 이런 제라늄들한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요 가장자리로 살짝 목만 축일 만큼만 물을 주면서 계속 예, 요양하면서 관리를 해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름철에 화분갈이의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뿌리를 건들지 않는다입니다. 그 상태에서 화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단 제라늄의 그 곰팡이가 요 아래쪽에 위쪽에 피었을 때는 살살살해서 걷어서 좋으신 것처럼 복토해 주시는 게 좋고 아래쪽에 곰팡이가 예, 피었을 때는 그 아래쪽에 곰팡이 핀 데를 살살살 이렇게 건드리셔서 그것들을 다 깨끗이 제거해 준 다음에 뿌리는 손실 없이 예,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화분갈이를 해주시면 여름철에 제라늄들이 예, 너끈하게 잘 지낼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제라늄을 키우다 보면요 꼭 필요한 제라늄들이 화분갈이 할 수 있는 제라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 질끈 갖고 한 달 더 가보지 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좋으신 것처럼 이렇게 아예 화분을 업시켜서 뿌리를 만들지 않고 화분관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복토를 해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제라늄들이 여름에도 충분하게 물을 잘 먹고 영양을 잘 먹을 수 있는 이런 화분갈이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날씨는 많이 더워질 거고 엄청 찜통더위가 올 거라고 해요. 여름철에 제라늄들 관리 잘 하셔서 가을철에 우리가 또 꽃밭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또 여름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다음 영상 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